반갑습니다. 머만드립니다. 자, 오늘 우리 고객님을 모시고요. 우리 피카에 있는 프레스티지라고 있어요. 이 친구를 가지고, 그러니까 5번이에요. 5번은 멀티펌제거든요. 직펌제이면서 멀티펌제예요. 그러니까 일반 펌도 하실 수가 있고, 직펌도 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를 가지고 제가 한번 또 직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거기에 프레스티지 2번 있어요. 2번을 한 펌프 하고요. 또 여기 3번. 이 친구도 한 펌프를 넣었어요. 그러니까 5일이에요. 이 친구를 넣어서 제가 이렇게 저어놨습니다. 저는 아쿠아 프로틴 A로 샴푸를 했지만 원장님들은 샵에 있는 그냥 알칼리 샴푸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. 하고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. 한번 또 원장님들이 매출하는 데 있어서 또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. 자, 모발은 제가 샴푸하고 나서 모발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도포하겠습니다. 원장님들이 요거는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계셔야 되는데 직펌을 하실 때 약을 도포하고 바로 와인딩 하시는 것보다 연화펌처럼 10분 정도 방치했다가 와인딩 하시는 게 훨씬 좋아요. 모발 속으로 환원제가 일단 들어간 상태에서 직펌 로드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. 지금 이렇게 겉돌고 이렇게 자 보세요. 1차적으로 이렇게 도포하고 나서 여기에 바로 와인딩이 들어가면 경화가 될 수가 있어요. 머리가 부시시하고. 네. 그래서 자, 우리 피카에 있는 프레스티지 여기 5번 직펌제이면서 멀티펌제예요. 이 친구에다가 자, 2번이 우리 복구 클리닉에 있어서 2번. 네, 케라틴 원액입니다. 2번 하고요. 한 펌프. 그다음에 오일 한 펌프를 넣어서 저처럼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시는 게 좋습니다. 해서 제가 10분 방치하고요. 그 다음에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. 네. 자, 10분 지났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직펌으로 지금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약간 느낌이요. 매끈매끈한 게 아니라 약간 끈적끈적해요. 예, 요런 느낌이어야 돼요. 그러니까 모발 자체가 통통해지면서. 그러니까 그 원리는 뭘까요? 네. 환원제가 들어가면서 큐티클층이 열리면서 이제 환원제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. 그래서 직펌을 하실 때 원장님들이 약을 도포하신 다음에 바로 와인딩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저처럼 한 10분 정도 자연 방치 하셨다가 들어가시면 더 좋습니다. 우리 프레스티지 직펌제, 일반 펌제, 멀티펌제예요. 많이 활용해 보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하고요. 제가 전체적으로 와인딩 한 다음에 10분 있다가 중화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계속 와인딩 할게요. 네, 자, 이렇게 전체적으로 와인딩 끝났어요. 하고요. 제가 10분 자연 방치 하겠습니다. 10분 자연 방치 한 후에 중화하고 또 마무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중화 10분 후에 중화했어요. 하고 제가 7분만 방치할 거예요. 7분 방치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중화하고요. 물로 깨끗이 헹궜어요. 그 다음에 저희 여기 보시면 네,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 있죠? 웨이브 전용 샴푸예요. 이 친구를 샴푸를 하겠습니다. 저는 이걸로 해서 마무리를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화하고 나서 깨끗이 하고 샴푸를 해주셔야 머리가 굉장히 좋아져요. 근데 여기서 중화하고 나서 깨끗이 우리가 샴푸를 안 해주시게 되면 머리에 데미지가 많이 생기겠죠. 그래서 저는 컨셉 살롱으로 해서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로 웨이브 전용 샴푸로 해서 제가 이렇게 샴푸를 깨끗이 해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부드럽고 윤기 나고 네, 굉장히 좋습니다. 향도 괜찮아요. 네. 우리가 컨셉 살롱이라면 우리가 시술한 거에 그 목적에 맞춰서 마무리 샴푸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제가 깨끗이 헹구고요. 또 트리트먼트로 제가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컬 앱솔루트 글래머 헤어 샴푸로 해서 깨끗이 헹궜어요. 이 상태에서 저는 이번에는 여기 보이시죠? 네. 예,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라 그래서 손상된 모발 또 부드럽게 해주고 싶고 윤기를 많이 내고 싶다 하실 때는 이 친구를 쓰면 되겠죠. 그래서 이 친구를 해서 제가 한번 또 해볼게요. 자,
이렇게 해서 저희가 맞춤형 또 샴푸와 트리트먼트를 해준다는 얘기겠죠. 네, 이렇게 하시면 영양도 많이 주게 되고요. 손상된 모발에 굉장히 좋습니다. 그러니까 깊은 영양을 주니까 모발이 많이 이렇게 일반 우리 고객님들이 지금 사용 이렇게 후기에 올라오시는 거 보면 모발이 굵어졌다고 말씀하세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모발이 굵어졌다라는 것보다는 건강해졌다라는 얘기가 맞겠죠. 네,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텐스 프로틴 마스크로 해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깨끗이 헹구고요. 또 우리 한번 또 컬 웨이브를 네, 프레스티지 직펌제로 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. 예쁘죠?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우, 컬 되게 탄력. 네, 자, 지금 드라이로 제가 다 건조했어요. 예쁘죠? 여기에 보시면 또 마무리는 제가 액션 크리스탈 리퀴드 오일로 할 거예요. 그래서 이 친구를 두 펌프만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근데 이 친구는 영양 공급도 주고요. 모이스처링을 해서 보습도 주고 촉촉해요.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굉장히 건강하게 예쁘게 잘 나오죠? 럭셔리하죠? 네, 이렇게 해서 직펌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또 예쁜 사진 찍어서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지금 보시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건강하게. 자, 원장님들도 이렇게 또 활용하셔서 직펌제 또 많이 활용해 보세요.